계약서, 급여 명세서, 의료 기록, 혹시 이런 민감한 문서 암호 없이 그대로 공유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누가 열어봤는지도 모르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PDF 암호 설정에서부터 해제까지 애크로뱃으로 3분 안에 끝내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애크로뱃 데스크탑 앱에서 PDF에 암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크로뱃 앱을 실행하고 암호 설정 작업을 진행할 PDF 파일을 열어주세요. 보고 뒤 속 보호 기능을 선택해줍니다. 보호 기능에는 다양한 보안 옵션이 있지만 PDF의 암호 설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단에 암호로 보호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문서 열기에 암호 요구를 체크해주세요. 이제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PDF 암호 설정이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이때 하단의 보급 설정을 추가 보안 옵션도 설정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으니 필요에 맞게 활용해보세요. 이번엔 암호가 걸려있는 PDF 파일에서 암호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PDF 암호 설정 방식과 동일하게 애크로뱃 앱을 실행하고 암호가 걸려있는 PDF 파일을 열어주세요. PDF 파일 상단 메뉴에서 보급 툴 속 보호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암호 제거를 선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PDF를 저장하면 더 이상 암호 없이도 PDF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크로뱃 모바일 앱에서 PDF 암호 설정 및 제거 작업 방법을 살펴볼게요. 모바일에서 애크로뱃 앱을 실행하고 암호를 설정한 PDF 파일을 불러오세요. 그 다음 하단 툴바에서 도구 속 PDF 보호 기능을 선택하세요. 이제 문서를 열 때 사용할 암호를 입력해주면 PDF 암호 설정이 완료됩니다. 현재 애크로뱃 모바일 앱에서는 PDF 암호 제거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암호 제거가 필요한 PDF는 애크로뱃 데스크탑을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애크로뱃 앱 및 모바일 앱으로 PDF 보호 기능을 활용하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PDF 내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어도비 애크로뱃에서 PDF 파일 속 내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보세요. 애크로뱃 PDF에 더 많은 꿀팁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